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바로 2탄을 촬영하는 날입니다. 드디어 볼 수 있겠죠? 어디? 아 진짜로? 여기 있다. 오, 올라왔어. 와.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애기 사막이라는 친구입니다. 약충인데 굉장히 작아요. 지금 한 3년 정도 됐겠네. 자 여러분들 이제 채집 시작인데 처음부터 애기 사마귀를 발견을 했고 지금 여기 보면 산안검이라고 있는데 엄청나게 큽니다. 대박 크죠? 와우.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쁜 개구리죠. 청개구리. 2탄이니까 이제 드디어 내가 보고 싶은 거 바로 보러 갑시다. 자 여러분들 드디어 채집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야, 저 예전에 이제 풀무치를 한번 잡은 적이 있었죠. 그 섬에 들어가서 굉장히 큰 거대 메뚜기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작년에 이제 제주도에 갔을 때 못 잡은 바로 그 친구를 잡으러 왔는데요. 이렇게 풀이 뭉성하고 사람 키 높이만큼 자란 이런 풀 사이에 숨어 있거든요. 지금 성충이 없어서 보통 울음소리가 큰데 울음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성충이 나올 시기가 아니고 종영 성충이 되기 바로 직전. 우와, 빠진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곳에서 한번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딨니? 잊을 때 널 찾고 있단다. 나와라. 안 나오면 내가 쳐들어간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다닐 때는 땅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만나방이 나타났네요. 들어가, 이 녀석. 지금 채집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아까 거기는 아쉽게도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2차 포인트를 옮겼는데요. 이쪽은 억새풀이 조금 적긴 해도 그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또 한번 찾아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세 번째 포인트로 왔는데 지금 발견했다고 합니다. 진짜예요? 어디 있어요? 제발. 지금 우리의 시선을 피해서 지금 여기 밑에 와 보이세요? 여기 있네. 네. 여기 있네. 드디어 2년 만에. 자 우선은 여기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잘 안 보이죠? 철석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은 바로 잡아야겠어요. 잡았다. 아주 순실한 암컷 약충. 와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라고 했죠? 귀뚜라미도 아니고 여치도 아닌 배짱이도 아닌 그래서 여치배짱. 그래서 이름이 여치배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거 여치라는 종류도 있고 배짱이라는 종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를 제가 엄청 보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가요. 굉장히 독특한 얼굴 생긴 새인데 와 바로 이거죠. 얼굴이 올해 저 오이처럼 생겼어요. 오이. 근데 얘가 되게 웃긴 게 턱도 장난 아니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물리지 않게 막 기도해주세요. 조심히. 물리려면 잠깐만. 물면은 틀기 때문에. 와 이게 보이시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여치배짱이 턱입니다. 이게 종영이고 아직은 한 번 더 탈피해야 이제 날개가 생기고 울음소리도 낼 수 있고. 손톱 깎기 보다 센데? 야 근데 이제 제주도에도 있지만 지금 여긴 현재 거제도거든요. 이 거제도에서도 이제 여치배짱이가 살아가는데 와 좀 찾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 한 3시간 찾아서 지금 한 마리 찾았거든요. 그래도 볼 수 있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야 이거를 보기 위해서 작년에도 갔었는데 그때는 좀 너무 늦게 가기도 하고 태풍도 오고 해가지고 이 억새풀이 다 밀려가지고 보기 힘들었었거든요. 색깔이 진짜 좀 이쁘다. 또 찾아볼게요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가 그래도 그나마 나은 것 같습니다. 이 거제도 여치배짱이 귀한 친구인데 이 친구도 번식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네네 할 수는 있는데 어려워서 그냥. 아 그래서 귀한 친구구나. 야 여치배짱이어서 어리었지. 야 나이스. 야 분위기 좋아요. 자 무튼 이게 지금 친구들이 먹은 거죠? 갈가 먹은 거죠 위에부터. 야 여기 이거 먹은 흔적이 있으면 좀 좋고요. 그 방금 잡은 여치배짱이는 초식성인데 이 억새풀을 먹습니다. 그래서 채집지 근처에 가서 이렇게 풀들이 갈가져 있는 거 보면은 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까 턱을 봤을 때는 육식성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육식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하긴 하는데 초식기에 가깝다고 합니다. 야 어리어치 또 찾았다. 와 진짜 여러분들 어리어치가요 거제도랑 또 어디 있다고 했죠? 딱 두 군데 있잖아요. 지리산에. 아 지리산이랑 거제도에만 있는데 지리산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거제도에만 있는 거의 진짜 거의 고유 특산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좀 귀한 친구인데 이야 1탄에 이어서 야 얘 배 엄청 부른 거 봐서는 짝짓기 하고 아마 산란을 할 것 같아요. 산란하러 막 들어오는 원래 이렇게 쉽지가 않은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마귀처럼 위협하는 건데 되게 유일한 종이에요.
여치 중에서 이렇게 황했는데. 근데 여치 중에서 3대장이라고 불리는 친구가 어떤 게 있냐면 버머리 여치, 그 다음에 미너리 여치, 그 다음에 어리 여치인데, 지금 현재 어리 여치랑 미너리 여치는 채집을 성공을 했고, 버머리 여치는 나중에 제가 2년 안으로, 1년도 아니고 2년 안으로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도 많이 불지만 그래도 한 마리라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요. 현재 제주도에서는 좀 다량의 여치 배짱이가 있어서 좀 보면 보기 쉬웠을 텐데, 그래도 거제도 와서 한 마리라도 봐서 지금 기분이 좋아요. 제주도 갈 걸 했나? 근데 이런 풀숲 다닐 때는 항상 안전 유의해가지고, 혼자 다니시면 좀 위험하고, 이렇게 좀 튼튼한 전 방수랑 그 다음에 뚫리지 않는 이 등산화를 하나 구매를 해서 쓰거든요. 그런 걸 써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하는 거를 대리만족하셔서 그냥 영상으로 보시면 더 좋겠죠? 잠깐만요. 안 보여, 안 보여. 잘못 건드려. 잠깐, 잠깐, 잠깐. 진짜로? 네. 와, 진짜 커요. 이거 우선 잡으시죠? 네네. 와, 날개가 있어. 아, 다행. 아, 깎여줘. 아, 진짜. 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 엄청 컸는데? 다리 부정하다가 놓치게 됐습니다. 여기 찾다, 아깝게도 찾다, 찾다. 야, 이번에는 이거 포청망으로 잡으시는 것 같아. 아, 잡을 수 있어요? 네, 두고 와서 제가 잡겠습니다. 오와, 건드시면 안 돼요. 오, 일단 잡았다. 아, 골로 튀었네, 고세 튀었네. 와, 야, 왜, 왜 누워 있어 위에? 죽은 척 하는 거 있어. 아, 진짜요? 발견 안 된 줄 알고. 너 발견됐어, 임마. 와, 여러분들 드디어 여치배짱이 이제 성충입니다. 이게 암컷이고요. 지금 손 크기로 봤을 때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와, 한 6cm는 돼 보이네요, 최소. 진짜 배짱이 중에서 이 친구가 제일 큰 거죠? 네네, 아마 여치 보니까 휴벌레 쪽에서는 이 친구가 가장 크니까. 그쵸. 네. 중배짱이랑 막 이런 친구들을 보다도 훨씬 더 크죠. 이야, 와. 근데 얘는 풀을 먹는데 왜 이렇게 입이 대통으로 됐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억새를 주로 아 억새 풀을 먹으니까 억새 줄기를 잘근잘근 씹어온 그런 터.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죠? 저희가 이렇게 잡고 있는 이유가 이 친구가 힘이 워낙 세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을 아주 그냥 사공팔방 동서남북. 야, 무튼 채집 완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호남과 역경을 헤치고 드디어 여치배짱이를 잡아서 이제 무사복했습니다. 얘는 성충이거든요. 와, 크기 한번 재볼까요? 얘 좀 산란과 끝까지는 한 9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와, 여러분들 그냥 이거 막상 재보니까 진짜 정말 크죠. 몸만 했을 때는 한 5cm는 돼 보입니다. 5cm는 넘어요. 일단은 산란과 끝까지는 83 정도 되고요. 몸 길이는 5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정도면 진짜 큰 거거든요. 아니요. 더 아닌가요? 더 크나요? 네, 훨씬 크죠. 이거는 아직 초기 성충이라서 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신기하게 생겼죠. 근데 얘가 턱이 엄청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지금 사슴벌레 저희 채집하다가 죽어있는 친구가 한 마리 있어서 가져왔거든요. 이거 애사슴벌레고요. 지금 보시면은 흐물흐물하죠? 좀 죽은 지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를 한번, 이 대턱이에요, 얘네가. 그래서 한번 착력 테스트. 무서워. 저도 무서워요. 잡는 게 너무 무서워. 예, 풀벌레 아, 한평생 하신 사장님도 예, 턱을 보세요. 예, 손톱이랑 비교하시면은 여기 물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슴벌레 한번 물려볼게요. 우와! 우와, 소리 봐봐. 뭐야, 그냥 잘려버리네. 대박입니다. 지금 소리가 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ASMR입니다. 야, 무튼 이 친구들은 육식을 즐겨 하지는 않고 진짜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가끔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올려두면 손을 물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제 강압적으로 딱 잡았을 때는 계속 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물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뚫리지 않을까요? 네, 사장님 근데 자꾸 물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는 항상 좀 턱 센 곤충에서 아, 물려보거든요. 저번에도 장수잠자리도 물려보시더니 네. 와, 무튼 턱이 무튼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친구인데, 장갑도 뚫리니까 여러분들 네. 이 친구 실제로 만났을 때 그냥 막 만지지 마시고요. 요 머리랑 가슴 사이를 잡으셔야지 네. 딴 곳을 하면은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물어요. 그러니까요, 이쪽 등쪽 그렇죠. 머리 가슴 사이 쪽을 잡으셔야지 네. 머리를 돌려서 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튼 이렇게 거제도에서 여치 배짱이 채집해서 리뷰 보여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안녕.